모아나2는 전작이 워낙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만큼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와 부담감도 컸을 텐데요. 과연 모아나2는 어떤 매력을 보여줬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모아나는 고향인 모투누이 섬에서 타오타이로 임명받던 중 천년 전 항해를 떠나 사라졌던 타오타이 바사의 환영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다가올 부족의 위기를 막기 위해 새롭게 선원들을 모아 고대 섬 모투페투를 찾아 떠나죠. 모험 중 모아나와 동료들은 마탕이에게 잡혀있던 반신반인 마우이를 구출하게 되고 그와 함께 폭풍의 신 난로의 저주를 끊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모투페투를 되찾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전설과 신화가 어우러진 스펙터클한 오션 어드벤처. 듣기만 해도 흥미롭지 않나요? 특히 이번 작품은 정열적인 음악과 바다 사람들의 흥이 돋보였습니다. 호불호가 나뉜다는 말이 있지만 전작 못지않은 OST는 감미롭고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관객들의 감정을 자극했어요. 또한 찬란하면서도 역동적인 바다의 묘사, 신화적인 섬 모투페투, 그리고 캐릭터들의 섬세한 표정 연기까지 디즈니 특유의 디테일이 정말 빛났습니다. 비주얼 면에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스토리가 조금 더 참신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일부 전개는 다소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는 단순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캐릭터들의 매력과 긴장감 넘치는 모험은 여전히 훌륭했습니다. 모아나2는 전작의 강렬한 임팩트를 기대했던 분들에겐 약간 아쉬울 수도 있지만 모아나 특유의 따뜻한 메시지와 흥 넘치는 음악을 사랑하셨던 분들께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작품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